형님 잔치국수, 비빔국수 둘 중에 하나 골랐을 때 날씨에 따라 달라요. 예. 어머나, 어우 뭐야, 같이 나눠 먹어야지. 버라스타? 네, 어우 그래요. 나나나나 신난다. 여러분 또 형이가 신이 났어요. 빅보바랑숑 나라뽕. 아 떡볶이 두 개 너무했다 진짜. 원래 다 요즘 이렇게 와. 여러분 떡볶이 두 개. 하지만 또 모둠전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소식하면서 우리가 또 음식에 욕심부리면 안 되잖아요. 아 진짜? 어머 모말랭이까지 어머. 왜 간을 안 먹어? 간을 안 먹어. 한 번씩 막 먹을 때 있는데 나 간보다는 염통이 제일 맛있더라. 웬일이야 먼저 주고. 얼른 드세요. 이 부산은 순대에 쌈장에 찍어 먹은 거 아시죠? 아, 진짜 소금이 안 왔어. 소금이 안 왔어, 없어. 형이님 텐션 조금씩 올라가네요. 그러면 이제 연료를 충전하고 좀 순대를. 근데 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는데. 나 간 맛있어. 난 염통은 못 먹겠어. 왜냐면 거기 빨대가 꽂혀 있잖아. 간을 먹어볼게요. 하름이 쌈장이요? 어, 부산은 쌈장 찍어 먹어요, 순대. 내가 처음에 예전에 부산에 왔을 때 이거 찍어 먹기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이게 쌈장이 내가 아는 쌈장이 아니야. 약간 물가. 이게, 약간 이게 또 순대용인 것 같아. 순대는 초장이에요. 아, 초장에도 있구나. 아, 순대도 초장이래? 다 지역마다 틀린가 봐. 간. 아, 쌈장에 막장이라 그래요, 이거를? 오. 맛있어. 간이 다이어트 식품이라잖아. 주자 언니 방구 체험하고 왔어요. 아 막장이라 그러는구나. 아 전라도는 초고창이고 뭐 초고창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어머 어디서 충분하지? 드세요 언니 좀 드세요. 아니 왜지? 다 덜어뒀어. 어 잘했어. 나눠 먹어야지 같이. 아니 또 찌짐이가 오니까. 맞아요. 갈비만두 진짜 맛있어요 이제. 나 간 좋아해. 새 양파 같이 먹어도 맛있죠, 이경수님. 어머, 충북 단양은 초장 찍어 먹어요. 단양 가고 싶다. 넌 이거 참 찍어 먹겠다? 나 패러글라이딩을 단양 갔었는데. 하긴 맞다. 넌 근데 초보자는 절대 못 올라가는 길이야. 놀랬겠다? 놀랬지. 지금은 어때? 난 사실 소금이 난 것 같아. 근데 먹다 보면 요것도 맛있어. 저거 돼. 근데 그게 또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서울은 약간 핑크색 후추랑 또 막 섞은 소금이잖아요. 아니 뭐 먹고 나왔어? 쉴 때 많이 먹어갖고. 언제? 어제? 이것저것 집에서 많이 먹었어요. 우리 아기자랑 인사가 밥 먹까? 이거잖아요. 강원동화는 감자도 고추장인가 찍어 먹더라고. 나는 순대 시키잖아. 간은 다 동이죠, 일부러. 눈가리 좀 좋아지라고. 난 간이 맛있더라. 간은 눈에 좋다며. 그 얘기 들은 것 같아 옛날에. 그래서 동이 다 줘요. 부산 소금을 안 좋아해. 원하면 주긴 주던데 서울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근데 보통 땡초랑 행운님처럼 땡초나 낭파하고 막장에 찍어 먹는 경우가 많아요. 갈비군만 눈자 맛있어요 이제. 난 김치만. 햄 좀 내려달래. 아 오케이. 갈비만 봐봐. 아 요즘에는 소금도 달라 그럼 줘요. 야 거기 갈비만두 간을... 맛있잖아 보광동에. 나고? 아니 갈비만두 어디? 어머머 안 가봤어. 뭐하는데 어디? 야구만두 말하는 거 아니야? 종점 쪽에서
저 무슨 갈비 쪽으로 가는 데 있잖아. 막 백년갈비? 백년갈비에서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돼. 아 갈비 거기 만두집 있어? 갈비 만두집 있잖아. 그 맞았네. 그거 너무 맛있어. 형은씨 볶음밥 좀 먹어달래. 김치 볶음밥. 김치 볶음밥이 뭐야. 아 보강동 맛집은 동안냉면 아닌가? 어? 아우 옛날에 많이 갔죠. 저한텐 좀 매워요. 그냥 안 맵게 해달라 그랬죠. 난 거기서 그 사람 봤다. 난 그 옆집이 더 맛있어. 미스 유니버스 2등 한 사람. 나? 우리나라에서 미스 유니버스 2등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인정 언니? 응 봤어요 거기서. 어때? 실물 어때? 얼굴 되게 작아요. 얼굴 이뻐? 이쁘지? 이뻐요. 이쁘지. 나도 역대 미스코리아 중에 이쁜 진짜 3위 안에 드는 것 같아. 이쁜 누구야? 응? 여광동 맛집 여성식당. 아 가봤죠. 많이 가봤죠. 어디야 여성식당이? 어디지? 차돌박이. 아, 나 랑이 때문에 몇 번 가봤어. 나도 가봤어. 랑이가 데리고 가갖고 김치 맛있잖아 거기. 그치? 거기 또 유명한 여성식당이 어디 있는데? 그 언니가 말한 그쪽이야. 그쪽에. 맛있어? 맛있어. 근데 비싸. 그치? 비싸지? 맞아. 세 명이 가서 먹으면 한 20이 나오지. 맛있겠다 근데. 나는 음식 먹는데 난 가격은 진짜 안 따져요. 진짜로. 맛있으면. 맛있으면 안 따져. 이게 터무니없이 너무 비싼 데도 있잖아 사실. 맛은 있는데 터무니없이 양은 적으면서 비싼데. 맞아요. 그래도 안 따져? 맛있으면? 그럼 따져. 너무 심하게 비싸면 맛도 없는데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를 쥐에 떠들어서 놓쳐. 야이 씨발 없는. 그런 거 못하더라. 못해요. 그냥 다음부터 안 가. 그래. 언니 말만 그렇지. 다음부터 안 가요 그냥. 난 그 언니 화나고 뭐 느꼈잖아. 뭐? 그 배달하시는 분한테 얘기할 때 보통 같으면 내가 욕할 줄 알았어. 차분차분하게 얘기하더만. 아저씨 제가 드릴 말씀 있는데 이러면서 요약게 얘기하더만. 난 대학 나온 줄? 아니 진짜 열받았는데 열받은 보통 여기 나오잖아. 아버지 안 먹자, 차분하게 배달하잖아요. 그러면 다 엎질러져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전화해서 난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저 배달 업체 쓰시죠? 그 주인분이 안 써야 될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해? 아니 배달이 왔는데 지금 먹지 못할 만큼 지금 음식 엉망됐다고. 다시 보내드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대충 추려서 먹을게요. 알고 계세요 주인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압류 압류님 19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숙취가 심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숙취를 또 어쩔 때는 따뜻한 국물이 땡기고 어쩔 땐 또 느끼한 게 땡기고 그때그때 다르지. 숙취 해소에 진짜 좋은 음료 있어요. 뭐? 아침 햇살. 아~~ 쌀. 3월 20일 결혼해요. 김하나님 부산 쪽으로 신혼이 결정했는데 갈만한 곳이 있을까요? 부산 많죠. 코로나가 좀 저거 되면은 네? 사람 많은데? 창미나라님께서 전 랑이님 인스타로 먼저 알았는데 몇 년 전에는 인스타로 봤을 때 정말 싸가지였어요. 아 진짜? 그 대화! 사진에선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말 걸지 마. 나한테 뭐하러 할 말 있어? 막 이렇게만 사진 찍으니까 형아님 소복 이쁘다고. 뭐야? 비 오는 날 왜 소복을 입고 그래? 배울 줄 몰랐어. 김유님이 해운대 맛집은 추천이 방송 못 주문하면 실패할 일 없습니다. 실패한 적 없다 한 번도? 없어요. 실패하면은 방송이 보여요. 말을 안 해요. 갈비만 진짜 맛있어 이게. 오빠 분 지금 게 여기 다 틀려. 그게 맛있잖아요. 나 이거 맛있어. 김치말이 김밥 먹어봤어요. 아니 땡초 김치말이 김밥 먹어. 맛있겠다. 매운 맛 들어가. 난 김치처럼 다 맛있어. 김밥에다가 계란말이를 해가지고 위에 다 올려줘요. 한개씩 먹으라고. 쓰라코게 먹는데 맛있어. 서면식으로. 아 서면식에 그게 또? 양이 너무 작아 보인다고. 아니에요 이거.
성유 오빠님, 성유님께 성유 오빠, 향유 오빠 팬이에요. 고마워 시봉연아. 더 좋아요 그러면. 야 무지개 이모 나 아직 기억 안 왔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정이가. 그렇지 우리도 서울 안 간 지 오래됐어. 어머 애들 귀엽다 야. 쭈쭈니맘님이 오늘 머리 숏으로 잘랐더니 아들이 새엄마 같대요. 애들 너무 순수하고 이쁘네 그치? 낭이언니 옷 어디 건가요? 모스키노 시작할 때부터 이랬어. 이번에 H&M 시몬 러샤 구매하실 건가요? 제 스타일이 없어요. 나도 제가 한 번도 콜라보레이션 빠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하지 말자. 그냥 벨트나 사올까? 벨트 액세서리나 좀. 근데 구경 가보고 싶다 그래도. 그러면은 나랑 같이 가볼래 거죠? 그러면? 줄 서야 돼 오늘도? 내 막 이틀 전부터 올라가 줄 서더라니까 랑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왜 그러고 거짓말해봐. 그냥 줄 서 있어. 이틀? 이틀은 아니고. 하루 새벽부터. 하루 전 일찍부터. 근데 밥은? 그거를 해주는 알바도 있어. 밥은? 줄 서주는 알바. 밥은 어떻게 해? 그 알바들 세워놓고 갔다 오는 거지 뭐. 저 네일이요? 블루예요, 블루. 여기 보석도 있고. 형이, 어? 코로나인데 좀 못쓰게 하지 않을까? 거리두기로 쓰겠지. 그렇지. 미터 거리두기로. 그렇지. 여기처럼. 그래서 사람도 많이 안 올 것 같아. 나는 이번에 했을 때 신세계 갔었어요. 새벽 5시부터 줄 서갖고 뭐. 내가 1등으로 줄 섰어요. 그 2등, 3등, 4등한테 뭐 가지실 건데 뭐 찜하고 오셨어요? 다 물어봤어요. 다 안 겹치더라고. 갔는데 물건이 없어요. 부산에는 안 들어온 거예요, 몇 개가. 어머. 그런 거 싫어. 너무 짜증날 것 같아, 나는. 아, 샤도니님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여원이, 여원이 쉬는, 쉬어요. 영원히 쉬나요? 요거 끝나면 나올 거예요. 영원히 그만둔 건 아니고요. 영원히 영상 통화해줄까요? 그러게. 영원히 보고 싶다. 요것만 먹으려고? 나 원래 썰어 먹어. 튀겨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오뎅은 내가 먹을게. 오뎅은 별로 안 좋아해. 나 부산 오뎅 맛있는데. 난 오뎅을 그렇게 안 좋아하더라. 쌩얼인가 봐. 벗고 있나 봐. 어머! 문화 세상에! 여원아 살아있었어! 우리 아들! 아들! 던전 돌고 있었어요. 어디? 오케이. 어디 도는데? 아, 나 거기 도나. 낙원. 낙원? 있어요, 허드레. 아, 게임 중이네? 네네. 어머, 예. 어머, 어쩜 빛이 난다, 너는. 더 빛이 나. 예. 령원 팀. 인사 좀 해줘, 여기. 어머, 안녕하세요, 친구들. 친구들. 아프리카 친구들. 근데 그렇게 어둡게 해놓고 아니 너는? 어? 그러게 왜 이렇게 어둡게 했나 방에? 왜? 어 아따 미안, 아 미안해 해. 알뜰해. 또 누구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사람. 근데 여원이를 제일 많이 찾긴 했어. 맞죠. 보고 싶은 사람 있어 말해요. 내가 또 영상통화 줄게요. 그래, 영상통화 좀 뽑아줘. 여원이 쌩얼도 이쁘지 뭐. 근데 별 차이 없어요, 여원이 진짜. 신지연님 뭐였나?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너무 얄밉다, 쟤. 미친년이 전화를 받아야 하죠. 맞죠. 공주 언니, 인삼 언니, 주아 언니. 인삼이는 이따가. 나은 언니, 초롱 언니 다 나오네. 아기새님, 나나님, 나나 나왔어요 오늘. 전화를 안 받아요. 해줄라 했는데. 왜 안 받는 거야? 아니 뭐가 매워? 자나 보지 뭐. 비우니까.
아니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전화 온 거야? 야, 영상이 안 보여. 어, 뭐 하는데? 맘마. 또 처먹니, 씨발나나? 야, 우리 방송 인사 좀 해주라. 가연아, 우리 방송 인사 좀 해줘. 야, 너 살 더 쪘노 왜? 어쩌소 살. 이뻐요, 아름다워져요. 어 그래, 너무 너무 이쁘다. 어머 어머 얘. 야 언니, 왓챠 가입했으니까 아이디 줄게. 왓챠 하나 쓰고 있어 가입해서. 어 그래 그래 미안하다. 어, 알겠어, 언니. 얘 갑자기 목소리 얇아졌다. 그래, 그래. 야, 니가 그럼 왓챠를 공유해. 내가 그 웨이브 하나 해줄게. 아, 또 아, 드라마 보는 거 아니야? 아, 알겠어. 어? 안 먹을 거지? 응, 안 먹어, 안 먹어. 우리 동료 보여줄까? 어머. 아, 콧구멍에 뭐 들어갔어요. 여기 뭐가 들어간 느낌 있잖아. 아, 알아, 뭔지 알아. 어우, 그거 약간. 뭔지 알아. 야, 이때. 어우! 괜찮아. 어디다 전화해 또? 우리 동희한테. 동희 전화번호 있어요? 응. 어머, 어우! 돼지 소리는 뭐라고? 왜 자꾸 전화해? 기유라님께서 커피 보내드릴까요? 디저트 없으면? 야, 동희 뭐해? 없긴 한데, 그렇지. 나는 지금 좋아하고 있는데. 뭐. 난 아메리카노. 어, 동희 좀 보여주면 안 돼? 라인은 까맣게 하죠. 동아. 동희 여기잖아. 아유. 동아. 어, 일로 와. 어디 갔다. 동. 나 전화할게. 그래요. 우리 다슬 언니가 보내준, 우리 다슬이가 보내준 오른전이에요. 이세연님 5,9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와. 우와. 와, 너무 크다. 이거 읽어봐요. 지금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 I love it. 서희진이 감사합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언니 나온 거 꼭 챙겨봐요. 야. 맛있겠다. 어머. 진짜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어,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모둠전. 요런 애는 약간 좀 간장하고 땡초 들어간 요런 게 있어야 돼요. 어머, 좋아요. 맛있겠다. 옥수수 콩가정. 이런데 약간 물김치나 신김치 있어도 좋은데. 하지 말라고 줘. 아니. 주어진 거에 감사해야지. 아니, 어, 감사한,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한 개. 한 개밖에 못 먹으면 뭐 먹고 싶어? 나 깻잎전. 없어요. 이거 깻잎전 아니야? 나는 가지. 어. 나는 가지. 뭐, 깻잎전이 없지? 나는 가지를 먹도록 하겠어요. 이게 가지예요, 가지. 어? 나는 그러면 산적을 먹겠어요. 이 산적도 집안마다 다 틀리잖아. 단무지 넣는데가 맛있어. 어머, 나 오히려 단무지 넣었네. 어머나. 안 먹어? 나 먹어. 이건 대구포. 어, 뜨거워. 뜨끈뜨끈하다. 이건 대구포. 대구포라고? 생선. 여러분, 새우. 간장. 오늘 간장 안 찍어 먹어? 이거 한 박스 테이크인가 이거는? 녹두전 아니야? 녹두전. 어, 그래? 괜찮다? 얘 약간 간간해서. 어머, 캐나다에서 하와이유. 간간해서 간장이 필요 없네요. 간간이 살 안 찌는 이유 알 것 같아요. 이거 다 먹고 있는데. 근데 많이 안 먹고 있는 상이니까. 야,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다. 뭔데? 소고기 육전. 낭연이 영양제 드시나요? 뭐 드세요? 뭐 비타민하고 무슨 꿀에서 추출한 거. 어머, 이세연님 후원 감사합니다. 추자님 왜 이렇게 이뻤어? 너무 호박전 하니까 또 옛날 그 생각난다. 호박전 감사합니다. 날벼락 맞은 일 있잖아요. 어, 다수라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수라. 예스. 제법이야. 아기 자두님 어서 오세요. 그래, 프로폴리스. 그거 해도 돼요, 집에서. 뭘 해? 프로토플? 프로폴리스.
이거 너무 그냥 홍블린 이쁜 추자 누나 우아한 낭이 누나 웃긴 형의 누나 옛날에 15년 전에 너 부산에 일하러 온적 있었어요. 그래. 머니머니에. 그래. 잠깐. 그때 6자. 내가 네 연습하는 걸 봤어요. 언제 봤냐면 나는 그때 그 전날 그만두고 그날 BP 한다고 짐 싸고 나가는데 너가 들어왔어요. 그 연습하고 있더라고. 너랑.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 호박춤 보고 이렇게 생각났어. 그거랑 연관이 있어? 오빠. 맞죠? 왔었죠? 맞아. 예선님 힘내세요. 우울한 요즘 힘내라고 말했어요. 다들 힘내세요. 해피 데이 해피 데이 해피 데이. 뭐 강나영님 어서 오세요. 박정원님 어서 오세요.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건 되게 특이하다. 이게 녹두전이라고? 아 이게 녹두전이야? 이거 완전히 그럼 식물성 스테이크네요. 그 콩고기 같은 거네. 아 콩고기를 가끔 스테이크로 먹는데 맛있더라고. 콩고기야 이거? 어머 콩고기네. 녹두전으로 만들면 콩고기지 뭐. 진짜 고기. 뭐야 같아. 이거? 엉터가? 빠지지 않아요. 먹어요. 녹두전이래. 녹두전 아닌 것 같은데? 어머 이세연님 감사합니다. 녹두전 아닌데요. 내가 먹은 콩스틱은 더 고기 같았어. 맛있다. 스테이크야? 이거 뭐지? 아, 사마니 오빠랑 모듬전이구나. 형이님 조명 좀 제대로. 왜? 너무 밑에서 때리니까. 난 만족하는데? 어때? 응. 만족한대요. 얘는 이런 거 좋아요. 과한 거. 너무 과해. 괜찮아, 됐다. 어머, 버섯, 똥이 막. 어? 말고? 하던 거 하세요. 돌려볼 거야, 집에 가서도 오늘. 내가 뭐 했는데? 수단 뭐라 돌려볼 거야. 의심도 많아. 어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나는 식탐이 없지, 좀 별로. 없어요. 근데 맛있는 걸 먹어야 돼. 이상한 거 먹으면 또 그래. 우리 그 여기 스테이크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못 가네, 그렇지? 누나 끝나면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신기랑 살 때 먹을 때가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왜? 우유였지. 아니 신디는 둘이 잘 맞을 건데. 식탐이 없어요. 맞아. 근데 내가 밥을 시켜 먹으려 하잖아요. 먹을 거야? 안 먹어요. 그럼씩 혼자 시켜요. 그러면 젓가락 갖고 한 젓가락 한다 이제 다 처먹어요. 반반. 그럼 또 시켜야 되잖아. 안 먹어 이러면 진짜 그래요. 그럼 먹잖아요 또 시키면. 니랑 비슷하다가도 얘랑 또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좋아하는 음식. 세환이 안녕. 밥을 요만큼만 먹고 남기잖아. 그래서 조금만 덜면 또 그건 또 싫어. 한 공기가 앞에 있어. 랑이는 좋아하는 게 약간 그런 식이잖아. 스테이크, 소고기 막 이런 거. 근데 얘는 또 한식을 또 좋아하잖아요. 신제니는. 신제니는 약간 둘 다 똑같아요. 한식이 맛있지, 나는. 한식? 한식 맛있지. 나도 한식 좋아. 형님 덕분, 이나영님, 감사합니다. 소고기 국밥 맛있는 데 있잖아요. 어? 소고기 국밥. 어때? 근데? 향유제. 어 소고기 밥 돼? 근데 왜 한 번 안 먹어봤지 우리? 거기 가서 국밥 먹기 좀 그렇잖아. 어. 왜? 그냥 국밥인데? 집에서 배달합니다. 소고기 국밥 맛있어. 주자님 호박전 번개 얘기해 주세요. 그 뭐야? 응? 호박전 번개가 뭐야? 번개가 아니야. 옛날 호박전을 그때 너 일하러 갔을 때 내가 그만둘 때 같이 그만둔 마스터가 있었어요.
원님 원래 그 가게 마스터였어요. 하셨어? 어. 붙어 먹고 그만둔 거죠. 근데 안 그랬으면 나 만났겠네. 어머, 저는 남자 끊지가 않았네. 근데 그때 이 새끼가 처음에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제가 약간 폭력을 해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쳤나봐. 너무 싫어. 처음엔 빵을 때려요. 그러고 나는데 지가 미안하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아 또 내가 미안해 하니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주먹으로 바뀌고 발길질을 바뀌고 그래요.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러다 보니까 헤어져야 되는 걸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안 돼요. 때리는데? 왜 그게 머리는 마음이 안 될까? 호박전을 제가 먹고 싶대요. 어 벨라! 어머머. 벨라님 감사합니다. 만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 했어요. 호박전을 먹고 싶다길래 아 아침부터 저녁부터 좀 비위 건들지 말자 싶어가지고 호박전을 또 마트에 비 오는데 가서 사갖고 호박전을 막 굽고 있었어요. 호박전 싹 굽고 이제 찌개 끓인다고 찌개 탁 대피고 있는데 얘 밥 먹으러 내려와! 여기다 복층이었어요. 근데 밥 먹으러 내려왔는데 호박전이 없는 거예요. 왜? 걔가 다 처먹은 거예요. 그걸. 장난이나? 네! 빛이 저기 버프 있잖아요. 그 있잖아 그 버프 무슨 버프야 그거. 버프라니. 종 이름이? 아 강아지? 강아지인데 무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버프인가 아 뭐 있잖아 그, 그거 졸라 야 아메리칸 익스 졸라 양아치개 있잖아요. 아니, 양아치개가 뭐, 아니라 양아치개는 뭐야. 아, 양아치개가 아니라 그 문제고 그 진짜 코카스파니엘? 어 코카스파니엘 버프 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카드잖아. 아무튼 그 개가 개를 키웠는데 어머 그 개가 호박질 다 처먹은 거야. 어머나 그날 개 PD씨 맞았던 기억이 나는 거야. 개가 먹었다 그러면 되지 왜. 어머머, 미쳤어. 그 진짜 미친 놈이다. 호박전만 보면 그 생각 나요, 아무씨. 그 개도 생각나고. 그 지랄견도 주인 거거든요. 우리 사장께요. 이제 호박전 다 처먹고, 씨발. 얼마나 맛있었으면 네, 그거 알아? 먹었겠어. 내가 개들이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이렇게 낮은데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 선인장은 안 뜯어먹는데요, 애들이. 선인장을 이렇게 사사하고 한 7개 해놨는데 선인장도 뜯어먹더라고요, 애들은. 반지 다시 꼈어요. 이게 젓가락질이 안 돼서. 잠깐만. 근데 진짜 그렇게 때리면은 어떻게 해야 돼? 헤어지려면? 헤어질 때는 이거 끼고 달려가야지 뭐. 헤어질 때 더 힘들 거 아니야. 끔찍하다. 난 그런 사람 안 만나봤어. 한 번도. 만나라고 만나는 거 누굴 지키고. 그러니까. 맞잖아. 정은 다 들어버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떼고 나면 또 진짜 며칠 잘해줘요. 너무너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진짜 무서워. 아 3대 지랄견 줄 하나 주인도 지랄 아 맞고. 진짜? 씨발 주인도 지랄 맞고 개도 지랄 맞아요. 아우 너무 싫어 개도. 맞아 폭력 쓰는 건 진짜 빨리 헤어지는 게 나아. 맞아. 와 근데 또 주인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또 싫어하고 주인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코카 안 미워해요. 코카 안 미워해요. 근데 3대 지랄견 중에 하나는 맞잖아요. 맞아 비글. 비글. 맞아. 아, 진짜 힘 세지. 삼각머리. 이건 뭘까? 이건 뭐라고 준 거지? 동물. 아 코카가 호기심이 많은가 보다. 된장찌개를. 어머 야. 나는 야 찌개 먹어봐. 졸라 맛있어. 공 50원. 응? 찌개 먹어봐. 아니 그리고 이거. 우리 먹어봐. 저희 모스키노에서 샀습니다. 졸라 맛있어요. 야!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앞 이거 턱걸이 하라 그러니까. 동태찌개네. 기름 하나도 안 나고 나 까먹은 된장찌개인가? 이래 먹었는데 시원해. 뭐야? 이 집? 이걸로 밀어도 되겠다. 아까 다소리가 여기 무슨 집이라 그랬는데 3학년 6반
어머 내일 저가 내일 알당 시간 먹까요 한번 요거를? 이것도 파나? 팔지 않을까? 어. 너무 맛있다 이거 그치? 응 지원아 맛있어. 어디 한번 먹어봐요. 입 한번 헹구고 숟가락 어머 간지간지 한다 진짜. 아니 저기 무슨 마셔요. 시식하기 전에 그러잖아. 마셔. 이거 형 해갔던 걸로 마셔요. 그냥 마셔. 너 마시면 돼 우리 집이니까. 어머 주인 닮았다는 얘기 너무 좀 그런 거 같아. 맛있다. 우리 장군이가 지금 막 저걸 해갖고 땀나 버렸죠. 보수기님께서 지금 어드신이 흙같이 생겼어요? 어떤 거요? 어떤 거? 아니 무슨 한식 대첩 이런 데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물로 한 번씩 헹구고 먹잖아. 그러니까 심사하고 내가 가지가지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해. 가지가지 안 이거요 제법인가 제법이냐고요 말할 때 약간 콧방귀를 한번 껴줘야 돼요. 먹고 나서 제법이네요. 이렇게 네. 네. 어머 뭐야? 형이야. 나 얘기 안 했어. 나 얘기 안 했어. 바도 빨리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보 시키지 말랬잖아. 어머 이거 한 마리씩 먹자. 응, 다 못 먹어.